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하청한 본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주는 시장이 좀 분위기가 확연히 좀 달라진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아무래도 좀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은 개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. 다만 환율의 흐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의 방향성만 조금 완화되는 흐름으로 가게 됐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기관의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곧 있을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달러 강세의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지를 일단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시장에서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는 좀 테마주적인 종목군들의 연속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최근에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앞서 말씀해주신 뭐 콘텐츠라든지 이제 특정 섹터가 좀 연속성이 있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키를 잡으신다라고 그 관련된 종목군을 좀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인 전략도 가능한 오늘 오전 시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환율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체크를 잘 해봐야 할 것 같고요. 일단은 시총 상위주들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역시 테마주들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오늘 좀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오후장 대응해보면 좋을까요? 네, 일단은 콘텐츠나 엔터 섹터를 조금 더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이 전화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계속적으로 콘텐츠나 엔터 쪽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좀 이제 성장성에 대한 좀 물음표가 생기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단기적으로 과한 조정이 생겼기 때문에 업종이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빠르게 일정 이상의 좀 시세가 분출될 수 있고요. 뭐 오늘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콘텐츠 쪽은 특히나 이 OTT 경쟁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콘텐츠 제작업체들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그 안에서 좀 키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실적의 기대감이 좀 좋은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일단 실적이 좋게 되면 최근에 좀 형성이 되었던 뭐 무상증자 이런 이벤트도 될 수 있고 각종 주주 환원 정책에서 또 기대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어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진입하시는 그런 흐름 자체를 FOMC 회의 결과 이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결과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좀 정확하게 잡히게 되면 해당 부분에서 이제 충분한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마련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